천하무적 광개토태왕. 와, 공주. 할아버지. 그럼 공주고 말고. 자, 이 할아버지한테 공주같이 귀한 손녀지. 공주병인 약도 없단다 꼬맹아. 또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어디 이번에도 막을 수 있나 두고 보자꾸. 이리 와. 저 고양이 같은 여자가 두 번째 작전이 어쩌고 하면서 백제에 가서 뭘 하겠다고 했어요. 백제? 도림. 부르셨습니까? 어서 백제로 가서 작전을 시작하거라. 예. 형은 여기서 몽몽을 맡아. 난 백제로 가서 키리키리킷을 막을 테니까. 하랑아! 뭐해? 엄마야! 근데 너 진짜 공주였어? 요? 응! 할아버지랑 나랑 백성들 구경하려고 가끔 몰래 나가거든. 그럼 그 할아버지가 고구려요, 왕? 새로 개마무사가 된 몽몽 장군이잖아? 저 녀석 악당이야. 그 고양이 같은 여자랑 한편이라고. 정말? 증거는? 증거도 없이 고구려 최고무사인 개마무사를 함부로 의심할 순 없어. 증거는 없지만 그냥 두면 고구려 왕이 위험하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다면 몽몽 장군, 그대에게 이 소년을 시종으로 주겠어요. 뭐든 시키세요. 고맙습니다, 공주님. 가까이서 보면서 증거를 찾아. 몽몽 장군이 악당이란 증거. 너 잘 만났다. 이리 따라와. 이것들 반짝반짝 닦아서 공격하는 무기, 방어하는 무기 딱딱 정리해놔. 갑옷. 우와, 작은 철조각이 잔뜩 붙은 게 꼭 생선 비늘 같다. 움직이기도 편하겠는걸. 갑옷. 맥궁. 우와, 이게 고구려의 활이구나. 벽화에서 많이 봤는데. 닦았으면 이리 내놔. 홀라리요? 왜 안 맞지? 그거 말에 입히는 거 아니야? 말? 사람은 물론 말까지 비늘 갑옷으로 무장한 개마무사. 적들을 박살내는 고구려 최고의 무사들이야. 가만 가만, 내 갑옷은 어딨냐? 에이, 후, 비늘 갑옷 나와라. 튼튼한 성벽이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기본. 고생 좀 해봐라. 벽돌 모양이 왜 이래요?
불량품인가? 불량이라니? 이렇게 사이에 돌을 끼워 넣어야 하니까 그렇지. 고구려는 이렇게 돌과 돌이 꽉 맞물린 튼튼한 성벽을 만들었어. 한편 중국은 네모 반듯한 돌을 쌓고 그 안을 흙으로 가득 채웠지. 어떤 성벽이 더 튼튼할까? 오호호! 이 성벽만 봐도 고구려가 얼마나 튼튼한 나라였는지 알 수 있겠지? 어? 아, 근데 저기는 왜 툭 튀어나왔나요? 아, 치! 여기로 적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해봐라. 그냥 성벽이라면 한쪽에서만 공격해야 하지만 이 치가 있으면 세면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지. 우와, 그렇네요. 다들 힘들지? 내가 새 참 좀 가져왔어. 아이고, 아유, 공주님.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공주님. 백성들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우리 고구려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 전쟁이다! 전쟁이 났다 하면? 어? 왜 애써 기름 곡식을 태워요? 우물은 왜 부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와서 여길 차지하면 이게 다 적들이 먹을 곡식과 물이잖아? 그러니까 싹 없애고 군사들과 함께 성을 지키는 거지. 그러다 적들이 식량이나 물이 떨어져 지쳤을 때 공격! 이게 바로 우리 고구려의 청야수성 작전이라고. 우와, 고구려는 온 백성이 함께 나라를 지켰구나. 여기야! 증거는 찾았어? 아이, 그게요. 엄마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셔. 고구려 땅을 엄청나게 넓히셨던 위대한 태왕. 아, 광개토 태왕? 맞아. 수수림 왕께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신 덕분에 광개토 태왕은 왕이 되자마자 전쟁에 뛰어드셨대. 아! 튀어! 후연. 거란. 동부여. 숙신. 백제. 우와, 대단하다. 그뿐이게? 백제랑 왜나라가 손잡고 신라를 괴롭히자. 고구려 태왕이시여, 도와주시오. 그럴까? 놈들! 우와, 광개토 태왕은 정말 강한 왕이었구나. 그럼! 그래서 광개토 태왕의 아들이신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커다란 비석도 세워드렸는가? 광개토 대왕릉비. 중국 지린성에 있는 광개토 태왕의 비석.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역대 왕들. 광개토 태왕의 업적이 새겨져 있음. 아, 맞다! 그래서 몽몽장군이 악당이란 증거가 뭔데? 그게 뭐냐면 가온이 찾은 증거는 뭘까요? 또 백제로 간 하랑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하죠!